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특히 이제는 날씨까지 더워지고, 비도 오면서 습해지기까지 했잖아요. 저도 알바할 때 마스크를 종일 쓰고 일을 하면, 땀나고, 덥고, 피부는 답답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답답함을 벗어나고자, 그리고 마스크에 조금이라도 묻는 게 너무 싫어서, 요즘에 메이크업 방법을 좀 바꿨어요. 되게 자연스럽고, 맑은 피부 표현도 가능하고요. 마스크에는 절대 절대 묻어날 일 없는, 선쿠션과 틴트 제품으로 오늘 베이스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럼 우리 오늘 메이크업도 같이 볼까요? 그러면 바로 기초부터 들어갈게요. 요거는 베이지크 리제너레이팅 오일이고요. 토너 다음에 사용해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가벼운 수분 세럼 다음으로 사용을 하는데, 오일이라고 해서 막 무거운 단계의 오일이 아니라, 오일인 세럼 같은 느낌이라, 정말 가볍고, 보습력은 또 보습력대로 잘 잡아주고요. 저처럼 특히나 건성, 중성 분들, 메이크업 전에 좀 들뜸이라든지 각질이 있을 때 사용해주시면 피부 상태가 되게 좋아 보여요. 저는 최근에 비건 제품 쓰고 나서 피지 분비도 많이 줄었고, 전체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너무 좋아져서 꾸준히 비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 멜릭서 크림도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요거 이제 낮에 데이 크림으로 많이 쓰고요. 피부 압출하시고 나서나, 뭐랄까, 여드름 짜고 나서 수딩 크림으로 사용하기에도 진짜 괜찮아요. 진정 효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저는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제가 제 또래 친구들보다도 피지 분비가 워낙에 활발해서 피지가 금방 올라오고 되게 많아요. 화이트헤드도 많고. 그런데 비건 화장품 쓰고는 눈에 보이게 그게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오늘 파데 프리 메이크업에서 핵심 단계, 바로 요 베이스를 사용을 할 건데, 요거는 식물나라 선쿠션이고요. 제가 써보고 지속력이라든지 마무리감, 발림성 너무너무 괜찮아서 좀 놀란 제품이에요. 이거 1호랑 2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허연 피부 표현을 좋아해서 1호 뽀얀 화이트를 사용을 했고요. 좀 너무 허연 느낌 싫다 하시는 분들은 2호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알바를 하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하고 마스크 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그렇게 굳이 마스크를 쓸 거면 메이크업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분명 저 같은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스크에 묻어나는 것도 싫고, 메이크업이 좀 녹으면서 모공을 막는 것도 좀 싫고, 피부가 좀 많이 답답하다고 느껴져서 파데 프리 제품들을 막 찾다가, 이게 좀 그래도 약간 평도 좋고, 제가 워낙에 식물나라 제품들을 좀 믿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구매를 하고 써봤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요즘에 진짜 요거랑 컨실러로 피부 표현을 거의 다 했어요. 피부가 뒤집어져서 커버할 게 많아지지 않는 이상은 요렇게 피부 표현을 좀 많이 할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쿠션 한번 발라주고, 조금 유난히 누리끼리 하다든지 유난히 좀 붉은기가 도는 부분에는 두세 번 정도 얇게 더 레이어를 해줘서 피부 표현을 해줬는데, 지금 몇몇 트러블 흉터 빼고는 전체적으로 톤 보정도 자연스럽고, 피부 표현도 그냥 원래 내 피부만큼의 광이라든지 딱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에 파우더도 따로 안 하고 그냥 컨실러로만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톤업 쿠션, 선쿠션 구매할 때마다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나중에 나오는 유분감, 그리고 그 지속력 진짜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솔직히 톤업 쿠션, 선쿠션 처음에 쓰면은 다 밝아지고 피부톤 보정해주는 건 거의 다 비슷한데, 요 지속력? 기름기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요거는 좀 보송한 게 굉장히 오래 가고요. 그리고 화사한 것도 정말 정말 유지가 잘 돼서, 제 친구들은 제가 오늘 파데 안 발랐어라고 말안 하면 모를 정도더라고요. 이거 그냥 제돈 주고 구매한 건데 진짜 진짜 만족을 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저는 이제 컨실러를 바를게요. 요거는 디올 컨실러고, 이렇게 컨실러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 코코. 너무 많이 커버한다기보다는 진짜 정말 유난히 신경 쓰이는 붉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만 커버를 해줄 거고요. 릿지 버프. 이걸로 힘을 주지 말고 그냥 완전 살살살살 두드려서 경계 정도만 사라지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건강해 보이고 자연스러운 피부 연출에 도움이 됩니다.
답답하지도 않고요. 너무 좋아서 공개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오늘 피부표현은 이렇게 마무리인데요. 아무래도 토너 쿠션이고 좀 창백한 선쿠션이기 때문에 목이랑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목에도 발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은 귀찮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려줄 건데 오늘은 오랜만에 좀 둥근 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엄청 자연스러운데 여기 눈썹 중간 부분은 살짝 둥글게 해줘가지고 여기 일자보다 좀 더 올라오고 부드럽게 내려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5단계에서 바로 얼굴에 좀 혈색을 넣어줄 건데 이거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그냥 저렴한 스펀지를 하나 구매한 다음에 틴트로 블러셔를 넣어줄 거예요. 약간 착색이 날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톤업 제품이라든지 선쿠션 제품으로 베이스를 했을 때는 약간 이렇게 틴트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리퀴드 크림 블러셔로 치크 표현을 해주는 게 진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자연스러운 광을 잃지 않으려고 파우더 타입의 치크는 사용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약간 요즘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원래 리퀴드랑 크림 타입의 치크를 사용을 하면은 베이스가 당연히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톤업, 선 베이스만 사용했을 때 그런 제품들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컨실러가 벗겨졌으면은 이렇게 치크 올리고 그 다음에 살짝 조금 더 컨실러 커버해주면 돼요. 여기 조금 컨실러가 벗겨져서 이 부분만 컨실러 살짝 올려주고 그럼 약간 요 정도 연출이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파데랑 파우더 타입 치크했을 때보다 정말 피부 자체가 좀 맑아 보이고 되게 자연스러운 효과가 났거든요. 단계에서 그냥 차차 틴트도 같이 베이스로 립에 한번 깔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저는 2단계에서 쉐딩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쪽 위주로 조금 쉐딩을 넣어주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턱이 더 뾰족해 보이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아이메이크업 들어갈 건데 이거 치카이치코 원해피 원샷 아이 팔레트 이거는 오늘 저도 처음 사용해보고요. 스펀지밥도 이렇게 없죠. 이렇게 좀 데일리 브라운 느낌이 좀 많이 도는 제품이고 약간 쿨톤보다는 웜톤 브라운이 훨씬 더 가까워 보이죠? 그 제품 사용을 해볼게요. 요 베이스 컬러 좀 눈두덩이에 원래 좀 끼임이 많다, 유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눈두덩이 주변을 살짝 파우더로 눌러주고 메이크업 들어가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 눈두덩이 끼임 부분도 아이섀도우로 살짝 문질문질 해주면 유분이 더 안 나오더라고요.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넓게 언더도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원래 여름에는 메이크업 녹는 게 싫어서 좀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하는 걸 좀 선호하긴 했는데 특히 요즘에는 마스크 때문에 뭔가 메이크업을 안 하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하자니 답답하고 막 뾰루지 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좀 피부가 전체적으로 더 편하고요. 마스크 쓰고 벗을 때도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서 더 좋아요. 언더는 요거 약간 옐로우빛 도는 애로 들어가고 있어요. 말도 안 하고 들어가 버렸어. 저는 저번에 카페 벨 에포크 상영하길래 그걸 봤는데 정말 제 취향의 영화였습니다. 제가 판타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판타지까지는 아닌데 판타지인 느낌도 좀 나고 영화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출이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런 영화 예뻤어요. 영화가 되게 예뻐서 만족하는 영화였습니다. 요즘 영화 상영도 많이 안 하고 시간표도 많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올해는 좀 정말 많이 아쉬운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 약간 브라운 톤 애로 눈두덩이 끝부분, 눈끝이랑 앞부분에 살짝 음영을 좀 진하게 넣어볼게요.
여러분이 저의 겟레디드미를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걸 아는데 제가 알바 가지 않는 이상은 굳이 막 외출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요즘엔 특히 겟레디 찍을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래 펄땡이도 빠질 수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눈 밑에 쓸어서 애교살 음영 살짝 넣어주고요. 요거 팔레트 좀 마음에 드네요. 뭔가 지금보다는 가을에 했을 때 더 만족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그쵸? 되게 은은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색 조합하기가 좀 편한데? 자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 그리고 펜슬 아이라이너 저는 머지 제품을 쓸게요. 개인적으로 아이라이너는 머지 제품이 저렴한데 정말 정말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애정합니다. 펜슬 끝부분이 살짝 뭉툭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로 꼬리를 좀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마스카라 들어갈게요. 제가 지난번에 진짜 너무 극찬을 했던 바로 요거. 제가 어메이징 마스카라라고 해가지고 어메이징 마스카라라고 검색하셨다는 우리 구독자분이 계셔갖고 너무 귀여웠어요. 요거는 처음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가볍게 빗어주는 거예요. 속눈썹을. 그러면 픽서만 바른 것처럼 그냥 속눈썹이 조금 더 진해지고요. 컬링이 살짝 이제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부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섬유질을 좀 발라주고 얘는 별로 뭉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덧발라줘도 무거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속눈썹 끝에서 좌우로 이렇게 한 번씩 쓸어주면은 얘가 좀 자연스럽게 뭉치기도 하고 섬유질이 잘 묻어나와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효과가 올라옵니다. 지금 픽서도 안 바르고 불고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정말 연장한 것처럼 속눈썹이 엄청 길어지고 딱 서있죠. 이 단계를 두 번 정도 더 발라주시면은 더 길어지고 더 속눈썹을 붙인 것 같은 효과가 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좀 선호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처음 바를 때는 그냥 빗질만 살살, 그 두 번째는 위에서 이렇게 끝부분을 좌우로 섬유질을 발라주면서 슥싹슥싹. 그리고 토니모리 쇼킹 카라 중에 5호 마이크로핏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서 뭐 앞뒤로 한 번씩 더 컬링 세밀하게 넣어주실 분들은 넣어주셔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그냥 언더에 쓰는데 언더용으로 딱 적합해요. 근데 얘는 양 조절 조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도 끝이고 이제 립만 바르면 끝이에요. 저는 오늘 페리페라의 말머레드를 바를 건데 웜쿨 분들 정말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틴트입니다. 근데 얘가 착색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발라야 돼요. 얘는 진짜 바르고 좀 딴짓하다 보면은 입술 안쪽에만 발라져 있어서 우리 옛날에 한창 또 제 시절에 유행했던 그 그라데이션 립이 바로 연출이 되거든요. 요즘은 약간 그런 감성은 또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여기에 입덕 부정기를 살짝 조금 덧발라주고 있거든요. 요거 완전 소량만 발라서 그냥 손가락으로 컬러를 발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파데프리 메이크업도 완성입니다. 가뜩이나 마스크 때문에 답답해 죽겠는데 날씨도 더워지고 또 좀 습해지니까 피부가 예전보다 더 답답해졌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메이크업 하시면 이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마스크 속에서도 좀 살아남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 메이크업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